친구가 없는데 어디서 친구 만드나요? 나도 친구가 없어 이 자식아. 나한테 물어보면 어쩜 너 뭐 맥이로운 거야? 나도 없어. 나도 친구 많으면은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러고 아니지. 나도 놀러 나갔어. 하지만 나의 친구들은 곧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서 친구합시다. 요새 남편이 아기 키운다고 많이 우울했는데 진돌님 유튜브 보고 힘도 많이 내고 여보 여보 이거 봤어 하면서 쫄래쫄래 오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진돌님 셀프로 준 거 보고 대화의 장이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기 키운다고 많이 우울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아이 키우는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같이 가고 한번 했었거든요. 나는 그걸 몰랐어. 애를 돌보느라고 애 먹이고 하느라고 자기가 밥을 못 먹더라고. 뷔페에 갔었는데 그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었단 말이야? 히히히히 하면서 나 유모차도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 이 바보 멍청이라서 내가 자주 안 보는 건 어떻게 그릴지 몰라 약간 이렇게 왔단 말이야. 오랜만이다. 남의 집 애 크는 거랑 다른 사람 군대 가는 거는 엄청 금방금방 한다는데 너도 좀 있으면 군대 갔다 오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조금 나도 신기했던 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장난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빵들이 있었어. 큰 빵이었어 심지어. 왜 빵과 함께 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접근하니까 내가 딱 아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애엄마. 그래서 말해 뭐 아이 봐주는 거 어렵지 않지? 봐주고 있는데 궁금했단 말이야. 왜 아이 손에 빵이 들려있지? 만약에 내가 입시장에 들어가서 상황 표현을 해야 된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아이 손에 빵이 들려있어. 그것도 이만한 빵이. 그래서 이 빵을 들고 되게 좋아해. 깨륵깨륵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누구야 빵 좋아하는구나 생각했거든? 바로 빵을 내 얼굴에 던져 팍. 뭐지? 나를 무슨 생각해? 바로 머리에다 공감 장착한단 말이야. 빵을 상대방의 면상에 던진 거면은 그 빵이 뭐야? 지금 현재 빵이 싫다잖아. 빵이 싫으니까 그거를 던진 거 아니야. 뭐야 빵 싫어? 빵을 내가 들고 있었어. 어, 빵 싫어? 빵도 싫어하는데 왜 들고 있었대? 하자마자 아 뭐야 빵 좋아? 빵 좋아? 야 미안해 빵 줄게. 그래서 빵을 다시 줘. 그러면은 얘가 다시 빵을 들고 까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다시 던져. 푹! 진짜 손에 쥐어주자마자 바로 던져.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 모든 것들을. 근데 놀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줬다? 좋아해야 되잖아. 이번에는 그대로 빵을 줬는데도 뭐야 왜 먹고 싶은데 너무 커? 내가 잘라줄게 하고 반을 쏙 뜯어서 자 반 쪼가리를 주니까 그제서야 또 좋아해. 그러면은 이제 나눠 먹자 하고 이제 반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 팍! 이제 던질 수 있는 게 두 개가 된 거야. 이제는 빵 두 개를 막 동시에 던져. 그래서 내가 빵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고 여기서 애들 막 좋다고 여기 앉아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빵을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빵을 싫어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없으면은 울고 주면은 던져. 마침 애 엄마가 뷔페 음식 맛있는 걸 이렇게 막 엄청 담아왔어. 보자마자 물어봤지. 야 이거 얘가 빵을 자꾸 던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달라는 거야? 탁탁탁 와서 테이블에다가 요 음식을 이렇게 탁 놔. 그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튀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바로 튀는 거야. 두 번째 접시 받으러 간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게 지금 한 접시 가져왔다고 이거 한 접시 먹고 또 가져올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바로 튀더라고 그냥.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제 조금씩 깨달아버리는 거지. 근데 나도 배운 게 있어. 그때가 이제 결혼식장으로 기억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와갖고 야 근데 뭐야 이 애는 누구 애야? 니 애야? 너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우리 친구 걔 알지? 걔 애래. 걔 귀엽지 않냐? 오 야 너 많이 컸구나 반갑다. 샥 바로 이때 깨달았어. 아 나도 바로 학습했어 진짜.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야 애가 빵을 자꾸 던져. 나도 따봉 날려주면서 아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봐줬는데 지금 얘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랬네 이번에. 삼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맨날 너 막 안아 키우고 너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내가 걔한테 그걸 그대로 했단 말이야. 야, 너 어렸을 적에 밥 먹는데 빵 던지고 너 내가 그거 빵 다 주워줬는데 너 기억 안 나? 삼촌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깨달았어. 스노우볼 이런 거는 버리기도 해. 힘들어. 어? 카메라 꺼졌다. 오, 나 이거 설정 잘못했어. 아니 왜 항상 약간 조금 분위기 타는데 하면은 항상 카메라 꺼지더라고. 저번에도 카메라 꺼지더니만.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 아, 라디오 해달라고? 라디오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ASMR 해주세요. 엄마표 ASMR 해주겠습니다. 엄마의 ASMR. ASMR. 너 잘 거면 차 빠져. 빨리 자지. 너 이어폰 끼고 뭐 하는 거야? 어? 잘 때도 그거 이어폰 끼고 그러고 자면 너 잠이 온다고 생각해? 세상에. 야, 그럴 노력으로 영단어라도 하나 들었으면 넌 벌써 하버드는 따놓은 당상이야. 어? 공부를 그렇게 해라. 공부를 그렇게 잘 때도 귓구녕에 그거 껴놓고 잘, 너 정성 있으면은 공부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기 저번 시험 영어 시험은 몇 점 나왔어? 어? 내가 네 나이대로 돌아갔으면은 자다가도 영단어를 듣다가 그냥 기절할 때까지 그거 듣고 있었어. 세상에 세상에. 엄마가 해주는 AS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주제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빠의 ASMR 신청해주신 아빠의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ASMR. 아, 엄마 말 잘 들어. 아빠의 ASMR. 고민 해결도 해주시나요? 얼마나 대단한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남편에게 효율적으로 나의 서운함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방법,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다가갑니다. 2번 가벼운 표정. 3번 서운해. 뭐? 서운해. 왜? 뭐가? 뭔데? 언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서운한데? 서운해. 당신의 고민 해결되었습니다. 진돌라디. 재능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부업으로 할까요 말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할까 말까? 두 번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1번의 정답은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는 해야 되는 것. 살까 말까? 사고 싶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 산다? 결국 평생 후회. 고백해도 될까 말까? 고백해도 되나? 정답은 뭐다? 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진돌라라. 모태 솔로인데 다들 안쓰럽게 봐요. 저는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진돌라라. 공간 지각력이 딸려서 후면 주차할 때 첫 시작점을 못 잡아서 맨날 헤매고 긁어먹어요. 자, 공간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긁어먹는구나. 안 됐다. 공감 종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결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지각력이 딸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둘 중에 뭐부터 알려드릴까요? 일단은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기쁜 소식은 당신의 공간 지각 능력은 정상입니다. 자, 나쁜 소식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은 정상이지만 나쁜 소식은 주차 실력이 개허접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공간 지각 능력은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주차를 개 못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시겠죠? 개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주차를 할 때 제가 자동차를 그대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붕! 와서 어! 삑! 삑! 붕! 어! 삑! 삑! 붕! 어! 삑! 삑! 붕! 어! 삑! 삑! 붕! 어! 이 주차 방법은 틀려먹었습니다. 내가
주차하는 곳을 봤죠? 여기에서 스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스탑을 해야 돼?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차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45도를 틀면은 이 상태에서 핸들을 내가 들려가려고 하는 방향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요. 그러면은 차가 어떻게 돼? 쏙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이 공간에 맞춰서 자꾸 여기에서 차를 틀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앞에가 이만큼 있고 뒤에도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T주차는 요것만 알면은 무조건 쉬워. T주차는 당신의 공간 지각 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 모범생 코스프레를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진짜 모범생인 줄 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방법,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상남 2인조 봤어요? 상남 2인조? 그 머리 해주세요. 이제 그 누구도 모범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진돌라라. 인생 노잼 시기 어떻게 극복하나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낙수로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 대충 5가지에서 6가지를 하나씩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뭘 하든 노잼이니까 선택권은 없습니다. 찝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돌려 돌림판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푹 찍어요. 걸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 말도 안 돼. 나 죽어도 안 해.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야. 그거 하느니 차라리 딴거 하겠다. 오? 당신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고민 해결. 진돌님 저희 놀리는 거 좋죠? 인생의 교훈 첫 번째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시 물어보지 않는다. 진돌라라. 하기 싫은 일 잘 참고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한 사람 장기 근속하게 된답니다. 항상 회사를 가면은 나 퇴사할 거야 나 퇴사할 거야 얘기하는 사람 많죠? 잘 생각해보면은 정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매일매일 퇴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야? 이 사람은 퇴사를 안 해. 퇴사해야 할 거야 하고 씩 퇴사했으면은 볼 일이 없어요. 어, 퇴사한 날은 그 사람 가버렸네. 맨날 퇴사할 거야 퇴사할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 최소 3년 이상 근무 확실합니다. 무조건 오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보고 계신 팀장님 조용히 따봉. 어, 오늘 회식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없는데 어디서 친구 만드나요? 나도 친구가 없어 이 자식아. 나한테 물어보면 어쩜 너 뭐 맥이로 온 거야? 나도 없어. 나도 친구 많으면은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러고 안 있지. 나도 놀러 나갔어. 하지만 나의 친구들은 곧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서 친구합시다. 자 카메라 다시 살렸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죠? 뭔데 사람들이 막 고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게 진지한 고민을 보내주셔갖고 이거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감 있는 남자랑 썸만 4개월째인데 저를 좋아한다고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귀는 건 이전 연애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연락도 메일하고 다른 여자도 없는 것 같은데 어장인 것 같기도 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돌라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어장에 잡혔으면은 답도 안 주고 잘해주지도 않을 거야. 그런 오해를 하는 거. 정말로 날카로운 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해봤어요? 보통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꼬박꼬박 밥도 줘야 돼. 챙길 거 다 챙겨줘야 돼. 그래야지 이 어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 어장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어장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자연산으로 방출되신 거예요.
어, 뭐야? 나 밥 안 줘? 어, 밥 줘요, 밥 줘. 아니, 남의 집 물고기가 자꾸 내 오장으로 들어와. 야, 이거 나가.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나가요. 아, 오장인 것 같은데. 본인은 알고 보니까 자연산이었다. 아, 자꾸만 어장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연산이야. 어, 뭐야? 왜 저기는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영양제도 주고 한다는데 뭐야? 왜 난 안 줘? 어장이라고 관리 안 할 것 같죠? 어장일수록 열심히 관리해야 돼. 어장은 방치해두지 않아요. 꼼꼼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어장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 캠 꺼지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얼굴에 철판 깐다라는 게 오늘 무슨 뜻인지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얼굴을 내가 보거든요. 뭔가 너무 심한 말을 못하게 돼. 왜냐면은 내가 이제 말하는 걸 내가 보니까 캠이 꺼지니까 아 알게 뭐야 하면서 평소에도 막말해놓고 왜 그래요 서운하게. 아, 평소에도 막말이라뇨. 치즈직 시청자분들이 아직 막말이 뭔지 잘 못 들어보실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순수하다니까. 아 참.